안녕하십니까. 말라보드입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첫 1회 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시아 투어, 그 다음에 코리안 투어, 재팬 투어까지, 아시아에는 3대 투어를 10년간 뛰었던 이대림 프로가 또 제주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어를 은퇴를 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저녁에, 학생하고 그때 이제 뭐 가르치는 뭐 교수 입장이지만은, 오래간만에 이제 은퇴하고, 서로가 이제 자유로운 신분에서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어의 뒷이야기, 그리고 우승을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승을 못했던 이유, 이런 좀그 투어 생활, 또 그리고 프로를 또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또 술자리 대화를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아니, 너도 좀 퍼부어. 이게 어디서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투어 그만, 이제 아, 투어 이제. 그게 주제야. 그게 주제야. 지금 투어를 그만 뛰고, 이제 연습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레슨을 할 것인가. 그게 주제야. 그게 주제야. 투어 알아요? 의사가 먹지 말아요. 의사가 그러면 저기, 술 먹으라고 담배 피는 의사가 있다야. 다 먹지 말아라. 지네들은 다 하잖아요. 다 오지. 환자들한테 못하게 하고, 얘 나와야죠. 야, 소울원이라 니가 안 먹어, 뭐. 아유, 봐주십시오. 그래도 저, 가장이니까 술을 그냥 알아서 알맞게,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먹어요. 아유, 저는, 우리 그냥 취하면 그냥 버립니다. 이 차는 조토리, 뭐, 시유, 이런 게 낫구나. 은근히 좋더라고, 형님. 은근히 좋아요. 저는 놀랬는데. 나는 길 찾기 이 차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우, 여기 가나? 했는데, 갑자기. 시우 들어가더니만 담배 사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맥주 사더니 거의 안 줘. 형이 대단하십니다. 거의 다 주지 않나 봐. 제가 괜히 1차를 샀어요. 2차 산다니까 기대를 했는데. 야, 물 갖고 연병하지 말고. 네가 시드를 언제 땄었지? 2008년도에?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한 4년만 땄으니까 제가. 너 원래도 한 삼수에서 놀러온 거지, 삼수에서. 제가 원래 뭐 호대학교를 갔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학하고 갔으니까 야 하영이도 전대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림 배워가지고 그리고 아시아 투어 탑텐 들고 저기 KFB에 탑텐 들고 하영이나 이제 그 니나 여기 보면 그게 좀 늦게 배운 사람의 한계가 싶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나는 너는 내가 근데 이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 왜냐면 니는 우승을 한번 할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공격적이고 하니까 어차피 컷오프 되더라도 그랬고 마지막에 쓰러지더라도 너는 우승을 한번 할줄 알았는데 멘탈적인 부분에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딱 기술적인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멘탈 쪽에서 딱 문제가 있어요. 샷만 가지고 엄청나게 막 하거든. 샷은 거기. 내가 옛날에 유튜브로도 방송하잖아. 이 곰배 샷 갖고도 70대 친구를 여러분 보라고. 이런 곰배 샷 갖고도. 결국은 샷이 문제가 아니거든. 아니,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에 퍼팅하고. 퍼팅도 멘탈이고. 그래? 네. 어느 정도 가면 선 위치 올라가는데 다 똑같고 그러니까 코리안 투어 예를 들어서 140명 이제 그 남은 초청 선수 빼고 정시드 60명 70명 있는 사람들은 종이 예를 들어서 이제 탑텐 빼놓고 탑텐 빼놓고 나머지는 진짜 다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지. 아, 그렇게 얘기해. 탑텐 빼는 탑텐은 진짜 발로고 멘탈 플러스 기술적인 게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너 돈 얼마밖에 모았냐? 지금 돼요? 제가 한 19살,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 쳤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골프 때려 쳤을 때까지 거의 한 10억 가까이 깨먹었어요. 그럼 중간에 내가 벌었구나. 상금까지 원을 위해서 10억, 10억 했으면. 안 되죠. 78년생부터 82년생. 골프를 정말 비싸게 배운 선수들. 맞아요. 그때는 진짜 1년에 1억씩 주고 다 배웠거든. 레슨비만.
그렇죠. 너는 그래도 좀 싸게 배울 때 적어들었었지.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투자를 해줬죠. 그리고 네가 뭐 아시아 투어도 뛰고. 너는 컨셉을 그래 잡으면 돼. 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투어 뛰었다가 없어지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너는 아시아 투어, 일본 투어, 코리안 투어 세 개를 경험을 해봤다는 것은 새로운 거거든. 왜냐면 네가 결국은 뭐 이제 세계 투어에서 못 겪어본 게 유로피언 투어하고 PGA잖아. 아니, 저 그 두 개 빼고 다. 그렇지, 그 두 개 빼고 다 뛰어봤잖아. 그럼 그 경험을 가지고 네 레슨 모토로 삼아야지. 원아시안까지 있습니다. 어? 원아시안까지. 네 개, 네 개. 그렇지, 그 경험이. 내가 봐서는 네 스윙이 지금도 화려해. 옛날 그 척추박도는 안 나오지만은 자신감 가져도 돼. 자기 장점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장점만.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많죠. 어? 아니, 장점을 끌어들여야 장점을. 나는 대학교를 나 시험쳐서 갔습니다. 국립대학교를, 먹고대학교를 이야기하지 말고. 경영학과 어?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국립대 경영학 갔습니다. 먹고대라고 이야기하지 마. 국립대 경영학 갔습니다. 원래 말은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진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 이득은 크게 안 따지고,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자기 이미지나 자기랑 비슷한 사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 지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 아, 이 사람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는 자기하고 정말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 근데 그걸 이제 하늘에 떨어지면 감 찾아먹는 거고, 그만큼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 그 타겟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고부가치인 걸로 갈지. 아니, 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투어를 뛰었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내가 레슨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해가지고, 내 경력은 이러니 나한테 나 오시오. 내가 필드에서 내가 사람들 오면 내가 2분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72개는. 어? 아, 72개죠. 그러니까 개 새끼야, 자식이. 아, 진짜. 근데 아, 제가 레슨을 하면서, 야, 너 저 얘 2분 좀 한번 만들어줘. 나 잡게. 아, 그래. 아, 진짜. 근데 제가 골프를 많이 제가 레슨을 하면서 힘든 거예요. 와, 막 스윙을 딱 보잖아요. 왜 이분이 90대를 쳐야 돼? 왜 80대를 치고 있지? 어, 그러게. 근데 정확히 막 물어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봐요. 막 취미 생활 뭐냐 막 물어봐요. 뭐 그렇잖아요. 그치, 물어보면 그런 인터뷰를 해야 돼.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 혹시 레슨을 받으면서, 지금 이 정도까지 레슨을 받으면서 태연님은 이거에 대해서 레슨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 여대 9은 아니지. 그 여대 한 9 이상은 안 받아봤대요. 그게 뭐냐면 쇼 게임이에요. 근데 롱게임은요, 사실 아까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롱게임은요, 드라이버요, 오비 안 나면 되고요. 오비 한두 개 나가면 200에서 210m 나가면 돼. 네. 제가 막 필드에서 그렇게 많이 다녀도 딱 보이거든요. 이거 드라이버, 사실 아마추어분도 같은 경우 오비 트가서 치잖아요. 그래. 해봐요. 하루에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래. 근데 해봐요. 2개씩 8타밖에 안 되고 80개거든요. 그러니까 야, 가가지고 그 해제가 들어가서 치라면 난리 나면 두꺼리고. 지금 내가 그 특설대가 처음잖아. 그러면 그거 솔직히 그냥 70대 만들면 1도 아니지. 1도 아니에요. 근데 안 된대요. 이거 보면 업그로 치는 거 가관이 아니에요. 아, 예. 이건 기본적인 업그로치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여대 업이에요. 네. 진짜 아마추어들이 그냥 한국 아마추어들이 한국 사람처럼, 제가 세계를 다 다녀봐도 한국 사람처럼 스윙이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에 꼭 들어가야 된다. 정말로 한국 아마추어가, 아니 프로는 당연한 거야. 프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스윙이 좋아요. 근데 아마추어도 똑같아요. 정말 최고의 스윙을 갖고 있죠. 그래. 단점이 너무 얼마나 열심히 사냐. 그러니까 레슨을 하니까 더 쉬워. 정말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못 살리는 거야.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추어를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저는 제 회원님도 얘기해요. 아, 회원님은 왜 이렇게 이 스윙 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 치세요? 근데 딱 보면요, 어느 정도의 스윙만 되면요, 사실 40대는 그냥 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딱 보면 결과는 뻔해요. 한번 필드에서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필드에 가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제가 요리 보고 치고 있는데 어떻게 아, 그래요? 가겠어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어프로치를 해도 해저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왼쪽을? 얘는 오비 선장을 보고 있는데 저기 먼저 와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잘리면 좋아요. 아니 근데 뭐냐면 개인 사람들은 필드 경험을 많이 해. 그러니까 경험의 습득으로 아는 거야. 얼라이먼트도. 근데 서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그건 최악의 샷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프로들이 왜 캐디가 뒤에 된다네. 지금은 좀 안 되는데. 캐디를 왜 뒤에서 봐줄까요? 티박스에 오고. 에이미가. 아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야, 내가 저, 그, 굿 파스처, 어? 중국 자세에서 제일 안 나왔잖아,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지를 모르는 애 사람들. 파스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